6,500원에 라면 10개 끼리 볶아 센터 만나뷔페, 6,600원에 돼지불고기 한번 배 터지게 무어볶아 연산동 수라 한식 뷔페, 8,500원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삼시세끼 묶어싸고 한번 해볼까 부전시장 경부 한식 뷔페. 맞드, 그러나 원래 탱자가 가고 싶었던 뷔페는 따로 있었던기라. 이름하여 토끼와 거북이 뷔페에 토끼와 거북이는 없고 불백과 갈치구이가 고정 출연한다는데, 우와, 7,000원짜리 뷔페가 갈치구이가 무한 제공된다 카이. 마 탱자가 거기에 눈알이 뒤집혔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위치가 문현동 저 산골짜기에 있어 몇 번 지도 검색만 해보고 포기했다가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점심때 길치 탱자 두 번 정도 헤매다가 극적으로 식당을 찾는 데 성공해서 들어가 보니, 아이고나야,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보통 다른 뷔페들이 선결제 후 식사를 하는데 토끼와 거북이는 특이하게 밥 다 먹고 나갈 때 결제하면 된다 하고 카드도 됩니다. 결제하는 겁니까? 요새 뜨내기 손님 많은 곳은 후 결제하면 넉티하는 사람들 많지 싶은데 이 집은 단골 위주로 뭐 믿고 장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탱자도 혼자 앉을 명당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 봤는데 화장실 입구 옆에 아주 은밀한 혼밥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먹으면 혼밥해도 쪽팔리지도 않고 먹고 바로 싸러 가기도 좋고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지 아니면 금요일이라서 손님이 적은 것인지 생각보다 손님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좀 의외이긴 했지만, 그래도 탱자는 마음 편히 먹으면서 영상도 촬영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좋았습니다. 자, 일단 자리 확보는 성공했고 이제 음식을 집어오는 장면을 촬영을 해야 하는데, 일단 갈치구이가 어디 있나 찾아봐야겠죠.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접시에 갈치부터 10마리 쓸어 담고 볼까요? 그런데 또 욕심부렸다가 남기면 안 되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거 공간이 부족해서 한 손으로 촬영하고 접시 놓고 한 손으로 음식 집어 담고 하는 이 3핸드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거 뭐 접시 올리는 선반을 배에 하나 걸치든지 아니면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 거치대를 달고 촬영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네요. 토끼와 뷔페 차림상을 보니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태껏 가봤던 뷔페들은 가짓수가 많으나 적으나 정작 내가 먹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이거나 하나도 없는 것도 솔직히 있었는데, 여기 모든 음식들이 다 내가 한 번은 먹어보고 싶은 것만 추려서 모아놓은 것 같네요. 탱자가 좋아하는 돼지 불고기도 있고 바로 옆에 돼지 김치찌개도 있고 고추장 버무린 콩나물 무침도 있고 뒤편에는 김치 겉절이도 있고, 이 정도면 뭐 집 근처에 있으면 매일 와서 점심을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는 게 한탄스러울 뿐이네요. 일단 첫 접시에 고민 끝에 갈치구이를 3마리만 담아서 왔고 돼지 불고기랑 양배추 겉절이 김치 이렇게 간단하게 담아 와봤습니다. 갈치구이 맛은 어땠을까요? 탱자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실 탱자 어제 저녁도 범천동 진미식당에서 갈치구이 정식을 먹었고 이날 저녁도 갈치찌개 정식을 먹게 됩니다. 아마 이틀 동안 먹은 갈치 꼬리 부위만 한 20마리는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먹고 싶네요. 탱자 뭐 비싼 호텔 뷔페에 가면 그래도 비싼 돈 내고 들어간 곳이라 억지로 세 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가성비 뷔페는 웬만하면 한 번으로 끝내는데 토끼와 거북이에서는 큰맘 먹고 갈치 한 번 더 먹으러 일어섰습니다. 물론 지구 환경 문제를 생각해서 먹던 접시 그대로 가져갔지 새 접시 안 썼습니다. 탱자가 갈치를 좋아하긴 하지만 어떤 식당은 가면 너무 오래된 냉동 갈치인지 쿰쿰한 냄새가 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너무 기름에 많이 튀겨서 기름맛만 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너무 작게 구워서 비린내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토끼와 거북이 그리고 다음번에 말씀드릴 진미식당은 둘 다 갈치 사이즈는 작지만 싱싱하고 굽기도 탱자가 좋아하는 맛이 바싹 구워주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식사하러 들어올 때는 토끼와 거북이가 조용했지만 탱자가 나올 때쯤에는 손님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바글바글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반대로 있던 손님들도 다 나가버려서 오히려 조용해져서 탱자도 또 조금 놀랐습니다. 탱자가 금요일 점심 딱 한 번 와보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외진 곳에 있고 평일 점심 장사만 하다 보니 맛있다고 소문이 나도 그렇게 줄을 서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봐야지 하고 늘 고민만 하고 있다가 와놓으니 정말 속이 시원하고 보람도 있고 그렇네요.
이것으로서 경영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잔반윤리 심의규정을 준수하는 탱자의 산 넘고 물 건너 도심 속의 산골동네 문현동 산토끼 토끼야가 아닌 그냥 토끼와 구르기 찾아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진미식당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시합니다. 진리와 탱자였습니다.